옛날 한마을에 사는 김서방과 이서방이 일을 보기 위해 길을 가다가 잠시 고갯마루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밤은 깊어가고 갖고 있던 노자도 다 떨어져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내 하나가 급히 어디를 가는지 고갯마루를 향해 허겁지겁 올라오더니 이내 고개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쉬고 있던 김서방은 젊은이를 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약지으러 가는구먼. 그 소리에 젊은이는 반색을 하며 걸음을 멈추고 김서방에게 다가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서 급히 의원에게 가는 길인데 의원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하더니 혹시 의원이면 같이 가서 어머니를 진찰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지요. 오죽하면 생면부지인 나에게 이런 청을 하겠습니까? 김서방은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이서방과 함께 젊은이를 따라 나섰는데 가는 길에 젊은이에게 또 한마디 하였습니다. 보아하니 병술생이구먼.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병술생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태어난 애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걸 보고 김서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서방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김서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는 의원도 아니고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 들어맞는 걸 보자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집에 도착한 김서방은 누워있는 어머니의 맥을 대충 짚는 척하면서 진하게 소금물 한 대접을 타오고 방을 따뜻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김서방이 소금물을 먹이자 어머니는 갑자기 구토를 하더니 잠시 후 얼굴빛이 돌아오고 또 얼마쯤 지나자 기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 내외와 젊은이는 김서방이 용한 의원이라 생각하며 그의 의술에 감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을 찾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서방은 큰아들 내외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 집 주인 양반께서는 아기가 없어서 걱정이시겠습니다. 큰아들은 깜짝 놀라며 이내 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금껏 자식 하나 없는 게 가장 큰 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아직 젊으니 한동안 먼 곳으로 출타 좀 하고 돌아오면 자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지으러 갔던 둘째 아들을 보고 상처를 한 후 아직 속현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김서방의 말처럼 아직 마땅한 임자가 없어 면안을 못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되면 장가를 잘 드셔서 전에 못지않게 잘 살 겁니다. 졸지에 용한 의원이자 용한 예언가가 된 김서방은 대접도 잘 받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노자까지 얻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멀어지자 그제서야 이서방은 의원도 아닌 사람이 병을 낫게 하고 점쟁이도 아닌 사람이 쪽집게처럼 형제들 상황을 알아맞춘 것이 신기하여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걷던 김서방이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고갯마루에 낯선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는 걸 보면서 분명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식에게 부모의 병환만큼 급한 일이 없을 테니 말을 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나라에서 병술생에게 옥동굿 하나씩을 하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의 상투에 옥동굿이 꽂힌 걸 보고 그의 나이를 알아맞혔다고 하였습니다.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의원도 아닌 사람이 무슨 병인 줄 알고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했는지 또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젊은이와 함께 집으로 갈 때 어머니가 갑자기 병환이 들었다고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금방 먹은 음식이 체한 경우가 많은데
집에 들어설 때 부엌을 슬쩍 보니 비지가 솥에 한가득 있는 것을 보고 병을 짐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급체의 경우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자식이 없는 것 또한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알아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창이나 벽, 방바닥이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집 방은 창에 구멍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단내나 오줌 냄새 등 어린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도 없고 냉랭한 기운마저 감돌아 자식이 없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내외가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정도 그립고 힘도 나서 자식이 잘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앉아있을 때 보니 바지 가랑이가 터져 있었는데 마누라가 있다면 가랑이 터진 바지를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형이 있는데도 어머니를 위해 약을 지으러 달려가는 것을 보면 심덕이 곱고 효성이 있으며 부지런한 것일 뿐 아니라 뛰는 것을 보니 건강 또한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처하고 혼자 있다가 새로 장가를 들게 되면 새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줄지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얘기를 모두 들은 이서방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을 그 사이에 어떻게 그리 다 꿰뚫어보았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둘 중에서 내가 그의 처지를 더 딱하게 여긴 모양이지. 자넨 눈치가 빨라서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사람이구먼. 어쨌거나 김서방의 눈치 덕분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의 눈이 진정한 보배라고 감탄하며 둘은 기분 좋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